안녕하세요. 랩탈리아의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타란툴라 유체 전용 렉장, 대형 렉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저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미리 만들어 놓고 해봤자 여기 매장이 조금 지하고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먼지가 좀 많이 쌓여요.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문하면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특히 뭐 이런 렉장 같은 경우는, 이런 렉장 같은 경우는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저희가 하는데, 물건이 있거나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좀 빠르게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고 제작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타란툴라 렉장은 김기령 고객님께서 주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이제 그 영상 이런 것들은 부피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주문 들어와서 문득은 만들면 그때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소개시켜 드릴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김기량 고객님께서 이 타란툴라를 조금 많이 키우시나 봐요, 유체들을. 그래서 지금 이건 유체 전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부피 자체가 크긴 큰데 큰 성체들 사육장들이 들어가긴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체들 전용으로 저희가 따로 개발해서 만든 제품인데 김기령 고객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물건 사주시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자동 조주기는 따로 옵션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자동 조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굳이 옵션에다 포함을 안 시키고 없으신 분들은 따로 주문하시라고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크릴판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섯 장이 들어가고 예, 일반적으로 판들은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일반 판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열판을 이 열 히팅장치를 해주는 장치에 열을 반사시켜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 뜨겁게 가는 걸 좀 막고자 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한 몇 개월 사용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휘는 네,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문제가 된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랩타일에 연락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작년 겨울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따로 랩타일에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네, 보완된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에이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해드려요. 굳이 막 문제가 있다고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랩탈리아 연락 주시면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결해 드려요. 뭐 본인이 이게 실수해서 뭐 아크릴 제품 같은 경우 깨졌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재구매 다시 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AS를 다 해드리고 그리고 사용상에 뭐 아크릴 사육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뭐 틈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뭐 부착을 해서 다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매장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히팅장치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어요. 좀 사용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게 1년 정도 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완전히 보완을 했고요. 완전히는 아니네요. 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문제점 있을 때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제품도 일반 스파처럼 쓸 수 있는 히팅장치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쇠 부분이 열이 많이 가해져요. 열이 나와서 조금 빠르게 열을 데울 수 있도록 한 렉장이에요. 기존 렉장은 이제 필리미터 위주로 된 거고 필리미터보다는 좀 더 많은 열을 많이 발산을 해요. 얘가 많은 열을 발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뜨거워져요. 많이 뜨거워져서 일반 이런 기능성 판을 만들면 예, 이 아크릴이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녹아요. 녹아. 왜 지금 그러면 아크릴 판을 왜 쓰냐? 일반 나무판을 써도 되긴 하는데 나무판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위층까지 막 열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크릴 가공할 수 있는 아크릴 제품을 쓴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열 전달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층층층층마다 예 열을 분산돼서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예 만들어낸 건데 타란툴라 액장이라는 건 없었어요. 타란툴라 액장은 그냥 보통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데 좀 됐죠. 예. 기존 뭐 레어파드나 뭐
뱀, 스네이크 뭐 이런 애들은 렉장에 많이 기본되어 있는데 요새는 탄수화 지혈을 안 쓰다 보니까 그거에다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뭐 살짝 큰 경우, 큰 경우는 이제 렉장을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밀어넣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공기를 데운다 그랬죠? 타란툴라 공기를 데워서 사육장 전체의 열을 가해질 수 있게 전체 공기가 따뜻해서 이 사육장에 있는 것도 따뜻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 거라 예, 이런 방식의 렉장을 좀 많이 만들고 저번에 영상에 소개했던 이제 가로형 렉장 이건 세로형 렉장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가로형 렉장 보통 많이 개체가 많지 않고 좀 큰 사육장도 있다 그러면 가로형 렉장을 전화 상담을 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얘는 가로형 렉장에는 제작이 안 돼요. 이거는 열이 위로 뿜어지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 좀 가로형 렉장에 맞진 않고 필레미터를 이용해서도 열을 가를 수 있어요. 좀 부피가 크면 필레미터를 위에 두 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열을 가해지고 입구를 문짝으로 이렇게 막아주셔서 밖에 있는 공기의 열을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1차적으로 이 안에 열들이 안에서 순환이 일으켜가지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영상은 지금 영상을 혼자서 찍고 있어요 지금 영업시간 1시가 되기 전까지 이걸 찍고 다 마무리 찍고 영업시간에 문 열고 또 이제 택배를 사기 시작해야 돼서 지금 영상을 혼자서 찍고 있어서 이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네 이게 렉장이에요 렉장이고 기본적인 렉장이고 랩틀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한 건데 이거 제작하는 시간은 지금 나무 장을 제외하고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좀 더 걸리려나? 네 조금 걸려요 왜냐면 이런 중간중간에 여기 구멍 다 뚫어주고 위치 맞춰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센터 제대로 안 잡아주고 이걸 박으면 이게 고정대인데 보이시나요? 예 고정대인데 이 고정대가 네 삐뚤어져서 이걸 좀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섬세하게 좀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좀 이것도 보완된 거예요. 그전에는 단열재가 없었는데 지금 단열재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 단열재를 부착을 해서 네 뒷판이 조금 얇은데 뒷판에서도 네 열이 차가운 열기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고 안에 공기를 유지시켜 주려고 네 이렇게 단열재를 부착해놨습니다. 쭉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고정대 고정 피스는 네 구멍을 좀 더 눌렀어요. 더 늘려서 이것도 지금 보완된 거예요. 한층 좀 더 폭을 좁혀서 만들어놔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이걸 풀러서 예, 밑칸으로 내려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사육장들을 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제가 네 좀 더 보완을 시킨 제품입니다. 요새 나오는 거는요. 그러면 여기서 기능성 판 이 기능성 판은 지금 보시면 뭐 글씨 같은 거 써있는데 이거 비닐지예요. 비닐지니까 이건 비닐지 벗기시면 되고 비닐지 벗기면 깨끗한 네 아크릴 이거 문짝에도 그렇죠? 네 이것도 비닐지 벗기면 네 깨끗한 그게 됩니다. 이거는 밑에 네 열 반사판 예 알루미늄 판이죠. 이게 이거에 안쪽에 실리콘을 댔어요. 덧대가지고 지금 보완시킨 거라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지금 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거를 맨 아래 칸 맨 아래 칸에 놔두시면 돼요. 열판의 문제점은 이제 열 때문에 찌그러지는 건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밑에서 열이 나오는 부분이 얘를 데워요. 데워서 약간 전기장판처럼 약간 따뜻해지는데 아 그게 싫다 그러면 여기 위에 뭐 실리콘 패드를 한 번 더 깔아주시면 돼요. 실리콘 패드를 한 번 더 깔아주시면 네 완전히 밑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시킬 수 있겠죠. 그 전에 히팅 장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 보면 코드선 연결하는 장치 있죠? 네, 연결하는 장치 이쪽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팅 장치 열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코드선은 저번에 말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렇게 잭 두 개가 연결돼서 가요. 네, 보통은 연결되세요. 가끔 이 잭이 없고 다른 잭으로 갈 때는 연결 안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거는 조금 연결해서 보내기 힘들어서 왜 두 개의 선을 같이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결 안 하고요. 이건 보통 연결해서 가요. 예, 조절 코드고 이걸 저온으로 잡아서부터 세팅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다음 히팅 장치 설명에 한번 보세요. 그거는 지금은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코드선은 어디서 빼냐? 우선 얘를 연결해야겠죠. 이 장치를 얘랑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뒤쪽에
코너 부분에 예 구멍을 뚫어놨어요. 제 구멍 있죠? 저기로 예 우선 코드선이 나갈 거고요. 이 본제품 자체를 다 내보내도 돼요. 다 내보내고 나서 선만 연결되어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빼서 연결하시면 되고 저기로 마찬가지로 자동 온도 조절기 네, 자동 조절기 센서가 저 입구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약간 저 부분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좀 막아 놓은 거예요. 선만 나오게 하시고 다시 밀어넣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막아 버리시면 돼요. 이것도 밖에서 이거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쪽 부분에서 네, 이렇게 밖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는요. 그리고 이 코드선은 어디? 네, 여기 자동 온도 조절기 여기 밑에 쪽이요. 네, 밑에 쪽으로 똑 꽂아가지고 연결하시고 예, 자동 조절기는 네 전기 들어오는 데다 코드 연결하시고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은 열을 우선 얘를 우선 빼놓고요. 이렇게 아이고 혼자서 찍으려니까 힘드네요. 네 이렇게 네 열판을 알루미늄판이 밑에 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위에 놔두시고요. 보통은 센서는 이쪽 부분에 놔두시는 게 좋아요. 맨 밑에 판에 놔두시는 게 예 그렇게 해서 온도 맞춰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거를 보통 뭐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밑에 판 쪽에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뭐 놔두셔도 돼요. 네 그리고 판을 하나씩 꽂아볼게요. 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대각선으로 집어넣으셔서 네 올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도 올리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네 이렇게 다섯 칸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다섯 칸이 됐어요. 이거는 타란툴라 유체용 대형 렉장이라고 한 이유가 칸이 지금 보시면 조금 네 칸들이 좁죠. 좁아요. 좁아서 유체들 통만 넣을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네 만들어진 렉장입니다. 타란툴라 렉장이요. 네 지금 보시면 맨 윗칸이 조금 많이 조금 이 칸이 이 칸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윗칸은 지금 보시면 투미니 뭐 3단 네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미니 원형 미니 원형은 안 들어가요. 그 밑에 칸 네 미니 원형은 밑에 칸에 들어가죠. 네 미니 원형 그리고 원형통 쭉쭉쭉쭉 사각통 네 사각통 뉴사 와이드 까지도 네 이렇게 좀 무난하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지금 무난하게 한 칸 맨 위칸 제일 좁은 살짝 작아요. 살짝 작은데 다른 칸에 비해서 좀 살짝 작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쓰는 사역하는 통들이 뭐 유사 와이드가 많다 그러면 뭐 네 밑에 칸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위에 칸 나눠서 올리시고 좀 작은 애들은 맨 위칸에 올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네 좀 작은 애들은 위칸 좀 약간 높은 거는 아래 칸 위에다가 세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유체통 중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니원형 미니원형도 보시면 위에도 안 들어가고 이거 좀 높은 형이에요. 아니 미니원형이 아니라 뉴원형통이죠. 뉴원형통 네 높은 형인데 이것도 위에 안 들어가고 아래도 안 들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는 사육장이 많은 거 위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칸을 하나 빼시고요.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보면 십자 드라이버로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십자 드라이버 풀 수 있는 거 저기 안에도 이렇게 총 4개를 풀러서 이 아래 칸 구멍 있죠? 여기도 저희가 타공을 해놔서 쉽게 네 감아서 네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얘를 풀러서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칸 내리셔서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한 칸을 빼버리세요. 이렇게 빼버리고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롱케이지
뉴온 양통 롱케이지도 들어갔고, 좀 밀어서, 네. 뉴탑, 원탑, 소, 사이즈. 이것까지는, 네, 무난하게 한 칸을 빼니까 쉽게 들어가네요. 여기서 공간을 좀 더 활용하자 그러면, 여기를, 얘를 빼서 여기 위에다 올리시고, 예, 그래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거 위에 올리시고 아래 공간 넓히셔서 밑에는 넓힌 공간에는 뭐 뉴원형통을 집어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저희가 구멍을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좀 더 추가시켜서 많이 만들어놨고 지금 유채통 중에 지금 뉴탑 특대 네 원탑 특대 뉴탑 특대 이것도 있죠. 이 제품은 지금 보시면 어허 한 칸을 뺀 데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두 칸을 빼기에는 너무 공간이 조금 네 비효율적이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피스를 빼서 아래 칸에 꽂으시고 저거 꽂으시고 이런 식으로 낮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많이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좀 큰 통들은 넣으시면 좀 비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비효율적이고 조금 작은 유채들 어차피 얘도 유채통이긴 한데 좀 작은 애들 할 때는 좀 많이 넣겠죠 여기 안에. 이게 다섯 칸으로 한다 그러면 뭐 4각통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네, 그래서 이거는 유채 전용, 예, 유채 전용 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뭐 다른 사육장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뭐 넣으셔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기존 저희 랩탈리아에서 지금 세팅해놓고 지금 고객님도 오시면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애들 관리하는 그 렉장인데 이런 식으로 칸을 뭐 두 칸만 이용해서 네, 쓰셔도 되고 세 칸을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 통들 여러 가지 사이즈에 맞게 높이 조절, 판 조절, 판을 빼거나 높이 조절해서 맞춰서 네, 넣으셔서 이렇게 뚜껑 닫고 네, 관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비춰지는 이거 이거 저희 조명 기구가 아니고요. 이건 조명 기구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이건 조명 기구 아니에요. 이거 옛날 옛적에 주메드사였나? 나와서 예전엔 UVB 등이 형광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형광등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UV등 등커버예요. 등커버인데, 네, 지금은 저희가 형광등을 꽂아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영상 또 하나 준비하는 것 중에 뭐, 창업? 창업 관련돼서 좀 소개시켜 드릴 때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저 이렇게 써요. 이런 것들. 좀 돈을 아껴서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자동원조기 조기는 조절기 조절 이거 하는 방법은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생물마다 좀 다르고 타란툴라마다 온도 설정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온도를 맞춰주시면 되고 보통 평균 28도에서 30도 정도 사이에 맞춰주시면 돼요. 설정하는 방법은 자동온도조기 편 네,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채들 물론 여기에 피클통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피클통을 여러 개 담은 거를 얘처럼 지금 다른 통에 이렇게 담으셔서 작은 통들을 여기다 담아서 한 번에 집어넣어서 네 그렇게 관리하시고 관리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도 돼요. 네, 돼서 이제 영상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이 타란툴라 대형 렉장, 유채용 대형 렉장이죠. 유채용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사이즈가 큰데 네, 칸을 많이 나눠서 많은 개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지금 아까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위에 이 판 자체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이 열 올라오는 부분이 알루미늄 판 밑에 쪽에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그러면 위험해요. 이게 가운데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조조기 상황에 따라서 이 조조기 코드가 있는데 코드 설정은 좀 낮게 잡으셔서 시작해서 네 좀 높게 오셔도 돼요. 네, 이건 높게 올리시지 않아서도 안놔도 네 온도 유지는 아마 될 거예요.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온도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집이 많이 춥다 그러면 살짝 올려놓으세요. 12시요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낮춰주시거나 올려주시는 거나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 자동 온도기 센서는 저기 뒤에 보이죠? 네, 맨 뒤 2칸 여기다 해주시고 여기 지금 서비스로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패드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 실리콘 패드를 여기 맨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다 사육장 올려놓으시면 네 지열로 올라오는 거를 좀 많이 막을 거예요. 거의 막은데 그래도 밑에서부터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지열 효과 이런 틈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열이 빠져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돼도 약간의 지열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아놓는 예, 히팅 장치보다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가 거의 데워지는 방식이라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사항은 따로 랩탈리아로 문의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Come on.